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또 감고 또 계속 하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이쪽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된 느낌이 될수 있도록 선을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서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지철사로 살짝만 살짝만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선의 흐름이 이쪽 거하고 똑같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일단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시면서 일단 두개 정도만 이 선의 부담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그럴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해바라기를 너무 굵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꽃 표정이 너무 크지 않은 걸로 하셔가지고 이쪽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너무 높지 않게 부채형으로 잎사귀를 다 제거하시고 하셔서 부채꼴 모양으로 펜 스타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처음에 다 잘라놓고 하시는 편이 이제 조금 편하시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를 아주 굉장히 화려한 듯 하면서도 풍성한 그런 이선 때문에 부피가 벌써 이만큼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해바라기도 마찬가지로 좀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더 작은 크기로 해가지고 잘라서 요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넣게 되면 훨씬 이 선이 확실하게 정해지겠죠. 근데 한요 정도라도 충분히 표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이 사이사이가 지금 이제 비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다 메꾸지는 마시고요. 크리스탈을 조금 이제 짧게 해서 자르셔가지고 요 선을 조금 살려서 지금 선이 지금 이렇게 위에는 부채형이고 아래는 호리존탈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하고 선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게 해서 이쪽 앞쪽보다도 뒤쪽으로 해서 좀더 깊이 있게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다 처리가 됐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잎모란을 사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잎을 조금 이렇게 뒤로 젖혀주세요. 이렇게 젖혀서 그 형태를 조금 이렇게 잡아서 이쁘게 해서 메스 처리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잎모란이.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쓰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강절 때 이제 계속 조금 보라색을 표현하려고 면이 그 표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만개 그 사이에 해서 조금 이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자나죠. 금자나를
잎을 조금 약간 정리하셔가지고서는 너무 잎이 많으면은 이제 물올림을 할때 조금 힘드시니까 이렇게 하셔서 요 만개 요 위쪽으로 요 사이로 매스 처리를 해주세요. 풍성하게 그냥. 뒤쪽에서 표현을 하니까 네, 금자나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쪽으로 매스 형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금자나 잎사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선이 서로 엉켜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사이사이에 녹색의 작은 소국을 조금 넣어서 마찬가지로 매스 처리를 해서 조금 더이 금자나의 주홍빛이 살아나면서 훨씬 선명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이쪽에 잇모란 이쪽에도 금자나를 좀 처리하시는데 이 부분 같이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냥 선의 연결점만 표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해바라기가 이렇게 크게 펜 스타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딱 끊기게 되면 작품이 딱 끊겨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 부분에 조금만 연장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잇모란보다 색이 조금 선명한 소국을 이쪽 부분에 이제 선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조금만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너무 잇모란이 무게중심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꽂지 마시고 한단 사시면은 충분히 양쪽에 다 처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나누셔가지고 조금만 선에 연장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때 가지고 선을 나누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로 하시고 이쪽에 뒤쪽 부분도 조금만 이렇게 꽂아서 훨씬 작품이 조금 깊이가 있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꽃을 꽂는데 이제 절화하고 잎 소재 가지고서는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꽃을 한쪽에 좀 처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과일 뭐 호박이라든지 각종 과일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쪽 편으로 이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시면 꽃을 해 놓은 것은 표현해 놓은 것대로 살고, 과일은 과일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뒤죽박죽 섞어서 막 해놓다 보면 그냥 쭉 그냥 늘어놓은 기분만 나거든요. 그래서 꽃의 표현에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일단, 한 줄을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거기에 연결해서 시리즈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바라기 한단반 정도, 그리고 금자나 한두 단에서 세단 정도, 그리고, 만개는 한두단 정도, 그리고 뭐 약간의 소국을 가지고서는 형태적인 면에서 조금 풍족해 보이고 커 보일 수 있는 감사절의 그런 풍족함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다른 소재들을 섞어서 하시지만 요런 크기를 배열해서 그러니까 잇모란이 아니라 이제 다른 꽃으로 이제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한번 해 보시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